그날 밤. 밤마다 형규 씨가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귀찮아도 이 방법뿐이라는데요. 뭐 하시려고 뜨거운 물을? 아, 밤에 잘 때 이불 속 안에 안고 몸 안고 자면은 뜨끈뜨끈하고 보온에 이렇게 합니다. 조금이나마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건데요. 그거 보니까 전기장판이 없는 것 같네. 예, 전기장판은 또 있다 해도 또 꼽으면 불이 나가고 하니까 내가 생각해낸 게 이 주위에 뭐 보세요. 이게 큰돈도 없고 바람은 생생 불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. 아, 근데 아버님 예. 이불도 되게 생각보다 얇은 것 같은데. 네, 근데 얇아도 이걸 끼고 자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.